아예 이거를 책자 한번 묶을래? 꼭 그렇게 이거를 꼭 그렇게 잡아 당겨갖고 이렇게 꼭 해야더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마술입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두 분을 모셔가지고 네. 분들이 맛을 좋아할까 이거에 컨텐츠를 할 것 같습니다. 100% 좋아하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물 드릴게요. 화폐. 감사합니다. 벌써 좋아하잖아. 미래 볼 수 있어요. 아, 그랬으면 제가 이러고 안 했죠. 잘 알고 싶어요. 아, 시작부터 어려운데요. 저는 임마술이라고 하고요. 아니지, 임홍진이라고 하고요. 유튜브랑 트위치에서 그냥 임마술 이런 닉네임을 쓰고 있고. 티치도 티치예요. 아, 그래요? 팟빵 하실래요? 약속? 가족.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이제 마술사로 활동한 지 한 18년? 19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18년? 몇 네. 살이요? 너무 어렵고요. 방금 되게 말이 무서웠어요, 근데. 티치 원래 저 무서워요. 18살 같아요. 18살? 이라고요? 20대 우리보다 20대. 어린지 않아요? 몇 살인데요? 25? 한국 나이로? 그럼 나는 한국 나이로 38이야. 매직. 저는 태국에서 네. 온 비스라고 합니다. 비스입니다. 집에서 왔어요. 지금부터 이제 임마술님이 맛을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네. 지금 비둘기. 일단 저는 근데 비둘기 마술을 못해요. 조류공포증이 있어갖고. 근데 손수건을 하필 가져와서 비둘기 상상할까봐. 네? 햄스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싫어. 다 털 달린 거 다 싫어. 시작해볼게요. 페인트가 안 나올게요, 갑자기. 어? 그런 경향이 있어. 내가 전에 마술사랑 같이 영상 찍을 때 이렇게 네. 보여주고, 근데 탁! 페인트가 나왔다고? 어떡하지, 나 그 정도까지 신기하진 않은데. 난 그냥 간단한 거 보여줄게요. 네. 근데 별건 아니고, 손수건이 좀 마술하기 작으니까, 좀만 늘리고 할게요. 땡길 때마다 늘어난다고 상상하면서 보면 돼요. 그러면 조금씩. 어디요?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땡겨볼래요? 오케이. 조금은 늘어날 수 있어. 너무 갑자기 해서 맛을 제대로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여줄게요. 같은 맛으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자. 개수가 늘어. 자, 이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거 안 할 거예요. 뭐 하는지 보세요. 뭐 했어요? 한국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오케이. 외국인이라. 오케이. 매듭. 묶은 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이거 푸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30초. 시킬 건데? 1분? 1분? 그러면 이거 내가 풀 테니까 여기 새로 묶는 거 해볼래요? 오케이. 오케이. 자,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잘 봐요. 여기 뒤에서 보여줄게요, 그냥. 묶는 거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묶었죠. 오른손, 왼손, 편한 손. 아, 그 손.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하나 잡고 반대 손으로 여기 잡고. 봤어. 어,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열어주세요. 손 들어서. 예스, 잘했어. 훌륭합니다. 빛이는 눈치 너무 빨라. 어, 그래요? 어, 그래. 아예 이거를 직접 한번 묶을래요? 꼭 그렇게 이거를 꼭 그렇게 잡아 당겨갖고 이렇게 꼭 해야더라. 나는 그냥 살살 그쵸? 묶으라고 했는데. 어, 묶어도 돼요. 이래서 마사 외로워. 자, 그리고 한 번 더 해볼까요? 풀이나? 글루. 이제는 묶지도 못해요. 요 정도 있어요. 매듭. 요거 푸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1분? 60초만 걸릴게요. 60초. 이렇게 해서. 뭐 1, 그리고 이렇게 오면 60. 해서 다 풀리는 걸로 마무리. 그런 남자들은 내 타면 안 돼요. 왜? 바람 없대요. 남자친구도 바람이면 내가 못 잡혀. 어? 여자친구! 카드. 포커. 어려운 거 안 시킬게요. 두 분 중에 누가 할래요? 피시 해봐. 지나갈 때 그냥 아무데나 스톱 하면 돼요. 스톱. 이거 보고 외워요. 외웠어요? 네네네. 이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어차피 제가 섞어봤자 의미 없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드릴 테니까 섞으세요. 섞으면서 까먹으면 안 돼요. 생각한 카드. 팔다이아 팔다이아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까먹으면. 오? 네. 멀쩡.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이 중에 아까 있는 거 확인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카드를 단순하게 찾는 방식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장 빠르고 단순하게 찾을 겁니다, 카드를. 이걸로 하죠. 팔 클럽이네요. 아까랑 비슷한데 얘를 그냥 이렇게 톡 치면은 선택한 카드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뭘 보여드릴 거냐면 단순하게 찾는 것들 보여드릴게요. 중간에 그냥 넣고 신호만 주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신호만 주면 올라오죠.
자, 이게 그냥 일반적인 마술이에요. 그냥 마술사들이 카드를 되게 쉽고 편하게 찾는 방법들. 근데 우리는 좀 드라마틱한 걸 원하잖아요. 약간 마술사들이 조금 손을 안 쓰고 하는 마술들?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손님들이.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손을 최대한 안 쓸게요. 안 쓰고 안 쓰고 안 쓰고 안 쓰고 안 써요. 그래서 이것만 쓸 거예요. 선택한 카드가 뭐였어요, 아까? 팔 다이아몬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만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만남이란 거에 대해서. 두 분은 이제 데스티니, 운명 같은 거 믿어요? Nope. 전혀 안 믿어요? Nope. 전혀. 오케이. 지금부터 말해드릴 게 운명에 관련된 거예요. 안 믿는다니까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냥 이렇게 해놓을게요. 한 반 정도만 가져가실래요? 반? 응. 응. 섞으세요. 같은 데만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네. 다 됐어요? 응, 네. 그러면 카메라도 안 보여줄 거고 본인도 안 볼 거예요. 우리 서로 이렇게 카드를 하나씩 바꿀 거예요, 맨 위에 장을. 그냥 이렇게요? 네, 안 보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바꾼 카드만 제가 뒤돌아 있을 테니까 카메라에 보여주시면 돼요. 어차피 저는 이제 잠깐 안 보고 있을 테니까 같이 다 보시면 돼요. 이게 똑같은 카드는 없어요. 근데 닮은 카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5하트면 매칭 카드라 그래서 똑같은 카드가 아니라 빨간색에 숫자까지 똑같은 거. 뭐 예를 들면 5 다이아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얘랑 매칭 카드가 뭐예요? 그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 서로 이렇게 마주치죠. 이런 거를 이제 매칭 카드라고 그러고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우연이라고 그래요. 운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연. 중간에 넣으세요. 중간에 넣고 섞어요. 또 섞어요. 근데 이게 우리 둘만 하잖아?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 따가워. 요거를 카드를 주세요. 닦으시고 다 되면 말해주세요.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하는데 우리 맨 위에 장을 이렇게 아무도 안 보여주고 바꿀 거예요. 본인도 안 보고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번엔 제 거부터 보여줄게요. 아까 좀 어렸을 수도 있으니까 다 같이 볼게요. 제이 다이아몬드. 얘랑 가장 닮은 게 그럼 뭐죠? 보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운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운명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또 우연히 반복되면 사람들이 의심을 해. 진짠가? 그래서 이상한 점을 찾아요. 예를 들면 왜 자꾸 매니에짱을 바꿔요? 그래서 이번에는 난이도를 높일게요. 전 아예 미리 꺼내놓을 테니까 섞고 중간 어디든 아무거나 하나 골라요. 중간이죠? 네, 뭐 뭐든 좋아요. 지금이라도 근데 바꿀 게 줄까요? 다른 걸로? Nope. 오케이. 이렇게 바꿀게요. 먼저 한번 오픈할게요. 열어서 보여주세요. 북클러버. 예. 가장 닮은 건? 부스페이드. 짜라라라라. 이렇게 마지막까지.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이거 뭐에 대한 마술이라고 그랬어요? 운명이라고 그랬죠? 운명이 원래 이렇게 즉석으로 안 정해져요. 미리 정해져 있죠? 설마! 설마! 예. 예. 가장 닮은 거? 예. 검은색 구. 와! 나 진짜 실수인 줄 알았어. 되게 좋아하시던데? 연기 너무 잘하시네요. 아까 진짜 갑자기 당황스러워. 아사는 맞아 호감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못 믿는 사람. 여보 나 임신 돼서 잠깐만. 살려줘요. 날 여기서 꺼내줘요.